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장장 3시간에 걸쳐 그렇습니다. 투노츠 아날로그 프리앰프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은 루 리드 네. 프리앰프 페달입니다. 이 투노츠의 프리앰프에는 AB 두 채널 선택 풀 스위치가 있고요. 각각 스위치로 채널 A와 B를 선택할 수 있으며 두 스위치를 동시에 누르면 퓨전 모드가 작동하게 됩니다. 채널 A와 B는 완벽히 독립된 채널이며 각각 고유한 보이싱과 EQ 섹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널 A에는 트래블과 베이스, 채널 B에는 베이스, 미드, 그리고 미드 프리퀀시를 관장하는 스윕 트래블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채널 A에는 보다 빈티지한 사운드를 표현하기 위해 프리 게인 EQ와 낮은 게인이 진공관을 모델로 하였으며 채널 B에는 다양성을 제공하는 강력한 포스트 EQ와 파워풀한 게인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퓨전 모드 사용 시에 전면 패널에 퓨전 버튼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콜드 퓨전은 두 개의 채널을 병렬로 결합시키는 방식이고 핫 퓨전은 채널 A와 B가 직렬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펙터 페달들과 완벽한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도록 트루 하이 볼티지 디자인이 기술로 적용이 되어 있으며 네. 12AX 진공관 사용으로 튜브 앰프 고유의 따스함과 놀라운 다이나믹스를 선사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페달 역시 샌드 리턴 단자와 스루 아웃풋, 미디 인아웃과 밸런스드 DI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으며 스피커 시뮬 온오프 버튼과 그라운드 리프트 온오프 버튼, 헤드폰 아웃풋을 제공하여 라이브와 레코딩의 최고의 결과물을 완성합니다. 저희가 다소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3시간에 걸쳐서 이 루 프리앰프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있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다가 연결을 해서 캐비닛 시뮬을 사용을 해서 녹음을 받아보면 어떨까? 왜냐면 저희가 이전에 톨피도 캐뱀 플러스를 리뷰를 하는 과정에서 마이크, 그러니까 앰프 마이킹한 사운드와 실제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다이렉트로 받았을 때 사운드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놀랐었고, 어떻게 이렇게 앰프로 나가는 사운드와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받았을 때 사운드가 이렇게 갭이 크지가 않지? 이렇게 잘 밸런스 있게 만들어 놨지라는 생각을 자꾸 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라이브와 레코딩에 굉장히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비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리뷰를 하기 전에 잠깐 사운드를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이 모든 루 프리앰프 페달들이 동일한 컨트롤 패널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줘야 되겠다라고 느꼈던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루 클린도 그랬고 루 크런치도 그랬고 다 병렬 연결로 했을 때 효과를 더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직렬로 연결했을 때 더 후끈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약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사운드가 연출이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참조를 하셔서 만약에 테스트를 해보실 때는 그 부분을 신경을 쓰시고 톤을 잡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네. 가져봅니다. 오늘은 후끈하게 레스폴로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A. 그렇죠. 이 특유의 또 하이가 네.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B. 그렇습니다. 네. 자, 하이가 엄청나죠? 요 상태에서 트레블을 좀 깎아서 게인량을 또 높여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스택 앰프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지금 팬더 콤보 앰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스택 앰프, 풀 스택 앰프의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다. 하이를 깎았더니 저는 느낌이 하이가 꺾인 느낌보다는 중음이 확 올라오는 느낌이 네. 들거든요. 하이를 조금 더 살려주고 중음을 좀 깎아볼게요.
그렇습니다. 이 느낌 자체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런 일반적으로 하이게인, 페달형 하이게인 이펙터를 만나게 되면 사운드가 많이 드라이하다든지 아니면 좀 차갑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 르 리드 같은 경우는 이 앰프 사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앰프에서 영감을 받고 이 진공관까지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좀 더 이제 따뜻한 느낌의 이 기름진 하이게인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퓨전 모드를 사용을 해볼 건데요. 직렬로 먼저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걔는 약간 좀 뺄게요. 네. 다시. 이렇게 약간 좀 크런치한 느낌이 나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게인을 직렬로 연결하면서 채널 B에서 게인을 좀 많이 덜어냈는데, 이 지금까지는 약간 그래도 약간 뭐랄까 지글지글한 이 디스토션 사운드의 느낌이 좀 더 많이 든다면, 게인을 조금 더 줄여서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죠? 요런 느낌은 안 해요. 맞습니다. 부서지는 듯한. 맞습니다. 요런 느낌이 있습니다. 요 상태에서 한번 병렬로. 요런 이제 그죠? 클린턴이 들리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채널 A 쪽 볼륨이 좀 더 크게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클린 사운드 밑으로 계속해서 이제 디스트 사운드가 깔려져 있는 듯한 네. 느낌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가운데 있는 이 퓨전 노브를 한번 돌려볼 예정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채널 A와 B로 오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연주를 해보시겠어요? 이런 느낌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제가 톤을 조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직렬로 한 상태에서 이 게인을 중간까지 올리고, 저음과 여기서도 고음과 저음을 좀 높여서, 그리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만져봤는데 이 디테일하게 만지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가져봅니다. 굉장히 강력한 게인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자연스럽지 못한 하이게인 페달에서 느껴졌던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자연스러운 스택앰프 스타일의 강력한 게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EQ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민감하게 네.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 정확하게 잘 조작을 해서 사용하시지 않으시면 갑자기 하이가 조금 쏘게 들린다든지 지금 저 같은 경우에 대충 만졌는데 약간 이렇게 뭐랄까 중음역대에서 중저음에서 저음대 이렇게 볼록하게 좀 올라와 있는 듯한 느낌이 또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페달을 만지던 스타일로 만지시다기보다는 이 르 프리앰프의 조작법을 좀 더 익히셔서 잘 조합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콤보 앰프에서도 멋진 풀스택 하이게인 앰프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다라는 게 이 페달의 어떤 뭐
특징, 마케팅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3시간에 걸쳐서 네. 르 프리앰프, 투노치의 프리앰프를 다 다뤄봤는데 은총 씨는 어떠셨나요? 그 제가 이 3편까지 하면서 그리고 이 지금 르 리드를 하면서 네. 지금 방금 전에 느낀 것들이 뭐 저희가 이제 리뷰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을 거라는 것도 이제 저희가 늘 감사하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오는 또 장점들이 뭐냐면 어느 정도만 만져도 맞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스위스팟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도 빨리 파악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유저분들 같은 경우들이 뭐 물론 한 페달 가지고 막 몇 시간을 투자해서 뭐 톤 연구를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적당히 잡았을 때도 좋은 소리가 맞습니다. 난다면은 또 그것만큼 또 반가운 게 없겠죠. 근데 이제 이 르클린, 르크런치, 르리드를 오늘 보면서 느낀 거는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좀 더 연구를 하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건 거죠. 그러면 공부를 해서 이거는 이 스위스팟이 딱 여기서 여기밖에 없네.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의 경우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써야겠다가 아니라 이 친구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소리를 내줄 거란 네. 포인트가 넓어지는 거죠. 네. 그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적당히 해서 적당히 하면은 적당한 소리를 내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공부를 하면 공부할수록 계속 맞습니다. 더 좋은 소리를 내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비밀병기 같은 지원군이 하나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 지금 르리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굉장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금 톤을 잡았지만 굉장히 넓고 더 고급진 헤드룸을 확보한 드라이브 사운드가 날 거라는 게 확연히 느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에 방문하셔서 이 르 프리앰프 시리즈 한 번 정도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 은총 씨가 정말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이펙터 그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은총 씨 말대로 좋은 스위스팟을 찾아낼 수 있는 이펙터들도 있고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이펙터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5분 정도 만져보면은 네.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나옵니다. 그거는 사실. 100%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주신 게 뭐냐면 원래 좋은 사운드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사운드를 찾아내기 위해서 공부를 추가로 한다면 더 좋은 사운드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 투노치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은총 씨 먼저 르 리드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공을 들이면 들일수록 더 빛이 난다. 이렇게 드릴게요. 요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페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투자한 만큼 더 좋은 소리가 날 거라는 것이 확신이 들기 때문에 요 영상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현영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가 되시면 매장 오셔서 한번 쳐보시고 요거 내가 정말 필요할 것 같다 아니면 이 리뷰 방송만 보고도 내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구매를 하시면 제 생각에는 데리고 있는 동안 그 기간이 길어지고 만지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정말 좋은 소리가 나올 거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르 리드뿐만 아니라 르 프리앰프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한 줄평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튜디오를 페달보드 위에 올리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자신이 원하는 스튜디오를 찾아가서 녹음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원하는 스튜디오를 찾아갈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 제법 스튜디오를 많이 다녀본 연주자여야지만 이 선택이 가능한 그렇습니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페달보드 위에 이 친구를 하나를 올려놓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클린 잘하는 집, 크런치 잘하는 집, 리드 잘하는 집, 이 스튜디오 세 개를 골라서 자기 페달보드 위에 올릴 수 있겠다라는 이 약간의 망상을 좀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기능성도 많이 갖추고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양질의 사운드를 라이브 레코딩에서 활용할 수 있는 페달이니까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0, 8.5. 역시나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세 페달 다 8점대 이상을 받아갔고 이 투노츠 앞으로도 멋진 페달
그리고 음악 장비들을 만들어낼 것을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